10월의 한 아름다운 가을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들 카톡에 제 이름이 들어갔는데 가끔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제가 안 받고 싶어도 카톡이 와요. 얼마 전에 우리 동창 친구가 없다라는 주제로 저에게 뭘 보냈어요. 내용을 보니까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에는 돈이 없다. 30대에는 집이 없다. 40대에는 정신이 없다. 50대에는 일이 없다. 60대에는 낙이 없다. 70대에는 이가 없다. 80대에는 영감이 없다. 90대에는 다 없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보고 공감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없어지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뭐가 있고 뭐가 없습니까? 없는 게 많습니까? 있는 게 많습니까? 있는 게 많습니까? 예, 다양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인생을 살면서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혼자 살 수는 없다는 거. 누구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거. 미우나 고우나 뭐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다퉈도 그래도 함께 사는 게 낫다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나지니까요. 그런데 그 만나지는 사람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10%의 만남의 문제와 90%의 관계의 문제다. 만나지는 사람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엔게디에서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의 진정한 승리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다윗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다윗과 조금 다른 그런 다윗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지는 않았지만 늘 마음속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광야 지역에 출몰하는 이런 나쁜 사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뭐 물건을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다윗이 별 수 없이 이제 봉사대를 조직합니다. 이 봉사대가 말하자면 자기 사병이죠. 사병. 군대를 만들어서 경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 외적으로부터 막아주는 이런 사적인 군대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호해 준 사람 중에 하나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성경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마원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에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 사람이 갈멜에 사는데 양털을 깎는다.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갈멜이 어딘가 보겠습니다. 갈멜은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옆에 있는 유다광의 한 마을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마을로 가보면 이렇게 황무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양을 치는 곳이니까 넓은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양을 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라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큰 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돼서 양털을 깎는 날은 이 목자에게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이제 팔아야 하니까 팔면 것이 돈이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의복을 양털로 만드니까 팔면 돈이 생기니까 이 3,000마리 양털을 깎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서 양털을 깎는다는데 축하한다. 그런데 우리도 당신들을 많이 보호했으니 나와 함께 있는 식구가 많은데 먹을 게 없다. 그러니 이제 좀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주어라 하고서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먹을 걸 가지러 간 다윗의 부하에게 나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을 볼까요? 그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 말은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아주 문전박대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다윗이 그동안에 이 양떼를 보호해주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을 준 은혜를 갚지는 못하고 아, 뭐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 화가 났어요. 이 분노의 순간에 이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화평을 이룬 사건이 생기는데 오늘 사건은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룰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발에게 문전박대 당하자 다윗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서 사병을 모았습니다. 다 모여라! 해가지고 모아보니까 400명 되는 겁니다. 이 400명을 데리고 드디어 이제 나발을 치러 가게 됩니다. 말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니 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발을 치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와,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조금만 가면 이제 그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평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선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독을 당하거나 굉장히 무시를 당하면 누구나 다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다윗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당황스럽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다윗이 했던 행동을 볼 때 결코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 다윗이 나발의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갔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지. 왜요? 이 다윗은 그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20년 이상 동안에 엄청나게 고생을 시켰지만 한 번도 다윗은 사울과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이고 옷자락만 피었는데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애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한 다윗이 어떻게 나발 한 사람의 그 격동하는 말을 못 참고 사람을 죽이러 가는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사람들을 망치고 힘들게 하는지. 이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분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분노란 우리가 다른 때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좌절감과 욕구 불만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이다. 이 크리스찬 의학자인 정신의학자인 스카펙이 이 분노를 설명하기를 좌절감과 욕구 불만에 대한 감정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좌절감과 욕구 불만 이것이 감정이 분노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는. 이 분노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입니까? 이 분노는 뭐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분노로 인해서 자기가 행복해지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도 분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기만 해도 살인죄다. 즉 분노가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분노가 얼마나 큰 죄가 되느냐. 실제로 정신분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상담의 문제의 70%에서 80%가 분노의 문제라. 분노의 문제라. 이 분노의 문제. 왜 분노가 생길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이 분노의 심리학적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분석할 수 있지만 이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분노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본성이 있다. 그래서 뱀이 와서 아담을 꼬일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냐? 아,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본성에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정도 이상으로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자기 중앙에 있는 거예요. 늘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에 200번, 300번 자기를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설정할 때 자기를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부모도 자기의 부모, 자식도 자기와 관계해서, 아내, 남편도 자기와 관계해서.
이게 모든 직장, 모든 생활에서 자기가 중심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중심이죠. 자기 입장에 설교 듣고 자기 입장에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라는 게 대단한 존재인데 그 자아가 이 훼손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될 때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와지는 분노, 좌절감 이런 게 있고 또 누구나 다 자기가 잘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고 믿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자기는 잘 안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안 되는 만큼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주의에 세울 때는 늘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분노가 생기는데 이런 분노가 이제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갚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상처 주는 사람을 원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는 거 이게 이제 원수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수 갚는 걸 금하고 있죠. 잠언 봅시다. 잠언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 또 말씀하기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왜 이렇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러냐. 원수를 갚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극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란 말이죠. 초대교회 한 수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받았어요. 참고 참다가 이제 못 참겠다 해가지고 그 수도 원장한테 갔어요. 원장님 더 이상 제가 못 참습니다. 아니 왜 그런데 아시잖아요. 제가 아무 죄 없이 모함을 당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가만두지 않겠어요. 제가 끝까지 추격해서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갚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 뭐 성경 말씀 소용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다 한번 기도 한번 하고 해보자 해가지고 수도자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다 모아서 그 원장이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오늘은 참 슬픈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니 그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살고 있으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제 기도 듣지 말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지 마세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원수를 갚는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시원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시원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원수를 갚는다 이런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굉장히 분노에 극에 이르러서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갚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두면 다윗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비가일이다. 이 아비가일이 드디어 중재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아비가일이 누군지 성경을 통해 볼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갈렙과 이 누굽니까? 아비가일과 이 나발이 너무 다른 남자 여자예요. 이 여자는 굉장히 총명하고 굉장히 예쁜데 비하여 이 남자는 굉장히 우둔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시원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부부들 보면 저 부부가 잘 어울린다 그런 부부도 있지만 어떻게 만났나 의심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둘이 만났을까 잘 안 어울리는데 무슨 이상한 이 에피소드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 미녀와 야수처럼 이 아빌과 나발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둘이 사는 겁니다. 둘이 사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중재 역할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아비가일이 화평을 위해서 일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바로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자,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내 잘못입니다. 성경 볼까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악을 내게 돌리소서. 시작.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소서. 여러분 아비가일이 무슨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비가일이 죄가 있다면 이상한 남자하고 사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남자하고 사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뭐 나쁜 일을 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만류했겠죠. 만류했지만 워낙에 나발이 어리석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런 남편을 두는 죄밖에는 아무 죄가 없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죄를 나에게 돌려주세요.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장면을 루벤이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볼까요? 이게 1620년에 네덜란드 화가 루벤스가 그린 아비가일과 다윗이라는 그림인데 이게 얼마만큼 사실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메시지는 있어요. 보시면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엎드려서 자기가 애원하듯이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빵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빵을 달라고 보냈는데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대신 먹을 걸 가져오면서 이거 먹을 걸 가져왔으니까 제발 좀 봐달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 대신에 자기가 사죄한다고 무릎을 꿇었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말에서 내려서 그 여자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요 이제 그림인데 이 그림의 내용이 얼만큼 성경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런 내용일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비가일이 무슨 죄가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남편의 잘못을 자기 남편으로 남편의 실수를 자기 실수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8절입니까? 거기 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28절 또 보세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여종의 허물이 없다니까요. 허물이 없다니까요. 없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다윗이 할 말이 없잖아요. 다윗이 지금 따지러 왔거든요. 따지러 나발 이놈을 만나면 그냥 없애버리겠다 하고 400명 데리고 갔는데 아니 그 부인이 와가지고 아니 부인 또 얼굴도 예쁘잖아요. 얼굴이 예쁘니까 남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얼굴이 예쁜데다가 말도 잘하네. 말도 잘해. 그리고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얘기하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아주 봄눈 녹듯이 녹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비가일이 누군가 하면 아비가일은 나발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나발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중개자를 의미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나발과 다윗의 가운데 있죠. 나발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예요. 아비가일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중보자예요. 어떤 가운데 다 우리는 중간에 사는 거예요. 가족과 하나님, 자녀와 부모, 교인과 교인, 교인과 목회자, 교회와 세상, 뭐 세상과 하나님 이 모든 사이의 중간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 중간자가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만 옛날에 살았던 한 여자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존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하는, 중개하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 세상 좀 벌해주세요. 세상은 아주 나빠요. 아 하나님 변화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이 세상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내 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세상이 악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죄는 내 죄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여겨달라고. 이게 중보자잖아. 그렇잖아. 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아 네가 문제야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문제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요즘 한국의 정치를 봐도 책임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판에 있었으면 그 유명한 사람을 왜 몰라요? 왜 몰라? 왜 몰라? 네 왜 모른다고 말해? 내일이면 드러날 거야. 드러날 거야. 뻔히 드러날 건데 뭐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 나는 모른다. 책임이 없다. 그리고 조금 좀 나은 사람은 유감이다. 아 유감이 뭐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될 것을 유감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유감이라고 말하는 사람 보고 유감스러워요. 아니 유감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잘못입니다. 장관들 나와서 대통령이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이렇게 말해야지 유감입니다. 무슨 유감이 이렇게 많아? 국민들에게. 그렇잖아요. 이 정직하지 못하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는 정치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언제나 사랑하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는요 우리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를 덮어주고 자식들이 잘못을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못나서 그래요. 못 가르쳐서 그래요 라고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사랑하면 상처를 받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C.S. 루이스 사랑하면 상처받는다. 상처받지 않으려거든 모든 관계를 멀리하라. 자신의 이기심의 상자 안에 숨어있으면 아무도 상처받을 일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도 사랑할 사람도 없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동생 때문에 속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책임져야 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려움도 생기는 거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리면서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할까? 왜 나는 정직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그렇게 잘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일은 그렇게 인색할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 현주소. 한국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에 정직해야만 교회도 개혁하고 교회도 새롭게 하는 거지. 아비가엘 통해서 배우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의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에요. 이런 자세,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화평으로 가는 첫 번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한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아비가일이 계속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지만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이 물맷돌 나오잖아요. 물맷돌. 물매가 뭐예요? 골리앗과 싸운 얘기잖아요. 지금 아비가일이 골리앗의 얘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당신이 나발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사람 죽이려고 여기 왔지만 당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요? 당신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물맷돌이 능력 있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기 때문에 이기겠고 당신이 은혜를 받아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왕이 되고 그리고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당신을 보호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이 그 많은 은혜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까? 은혜를 제발 기억하세요. 당신이 받은 은혜를 좀 기억하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당신이 당하는 거에 비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관계가 파괴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너무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이 큽니까? 어떤 게 큰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통이 커 보이지만 사실은 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 기억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러분을 위기 속에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은혜가 심판을 이깁니다. 다 같이 은혜가 심판을 이깁니다. 언제나 은혜가 이기는 거죠. 왜 은혜가 필요한가 하고 제가 좀 묵상했더니 우리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본성이 있잖아요. 죄의 본성이죠. 그것이 다 안 차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항 안에다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비난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늘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늘 이렇게 빈약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모독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가 충만하면 남들이 뭐라고 한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뭐 그래 그런가 보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이 빈약하니까 다 상처를 받는 거야.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상처를 받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상처 준다고만 하지 말고 언제까지 상처 준다고 하면서 계속 받고 살겠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은혜가 많이 생기면,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상처, 사람들의 상처도 별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을 때마다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비가일 한 것은 용서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용서에 대해서 말씀 볼까요?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 자,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계속해서 말한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다윗 왕이여, 당신은 훌륭한 왕이 될 겁니다 하면서 자기 남자를 이렇게 축켜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약한 것은요, 남자들에게 자존감을 빼앗아놓으면요 남자들은 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당신이 한 게 뭐야?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월급을 얼마나 가져왔는데 당신이 하는 게 뭐야? 하고 말하면 그 시로 바로 남자들이 집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남자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은 자존감을 상하게 해서 그 남자로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이 여성들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야. 그런데 아비가일은 여기 보니까 내 주여란 말을 이 31절부터 41절까지 무려 한 20절 좀 못 되는 고가 가운데 내 주란 말을 25번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내 주여. 다 같이 내 주여. 지금 다윗을 향해서 아비가일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는 하고 내 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던 다윗이 자존감이 회복된 거야. 지금까지 사울의 딸 미갈과 함께 살면서 천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사울 때문에 아내도 빼앗기고 그러면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자에게 존경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 다윗은 그래 불행했던 거야. 근데 아비가일이 얼굴도 예쁠 뿐만 아니라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자꾸 내 주여 내 주여 25번이나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자존감이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회복돼가지고 오 나를 존경하는 여자가 있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 그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남자의 마음을 잡는 비결이야. 그런데 이렇게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훌륭한 왕이 된다는 것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훌륭한 왕이 돼서 많은 업적을 쌓을 수 있지만 당신이 이번에 나발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상황으로 볼 때 평생 후회하고 살 건데 왜 후회할 짓을 합니까? 그러니 당신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하셔야죠. 다만 자기 남편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진정으로 조언을 했으니 이 다윗의 마음이 흡족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 이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를 존경하면서 말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 말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용서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많이 마음은요 용서하라고 하지 않아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충만하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죠. 이혜인이 쓴 용서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건 이혜인이 쓴 시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시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혜인, 용서의 꽃. 여기 용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성경적인 용서의 본질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혜인 수녀가 쓴 이 용서란 글에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첫째로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제일 큰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에요. 용서하지 않아서 와는 최고의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늘 내 마음에 두 번째 단 보여주세요. 두 번째 단 보여주면 뭡니까?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용서하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상대방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용서는 사실은 용서는 나를 살리는 길이라. 그러면 용서를 해서 도움받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두 번째, 그다음 문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돼.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돼. 왜?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법을 자꾸 훈련해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용서는 매우 이기적인 거예요. 용서의 한 일 자체는 이타적인 거지만 용서의 본질은 매우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용서해야 돼. 그런데 나를 자꾸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려면 용서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만 괴로운 게 나도 괴롭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럼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혜인 수녀가 잘 묘사했어요. 마지막 당장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신이 나를 모진 말로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
그 힘든 과정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게 했다는 점을 나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가 뭐라고 말했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복을 받잖아요. 이해하신 분은 아멘.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그 말 자체의 선악관에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 말이 잘 됐다 못 됐다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로 세워지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 자체를 은혜로 여기는 것, 이 태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상처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지, 선과 악의 이 이분법적 구도를 가지고 잘못된 말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떤 말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 만약에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산다면 어떤 것도 다 유익이에요. 저수지에 있는 물을 소가 먹으면 젖이 나오고 뱀이 먹으면 독이 나와요.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인데 내가 소로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잖아. 젖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누가 마시냐의 문제라, 누가 듣느냐의 문제라, 누가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아비가일은 그 다윗에게 이러한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 대단한 여자가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름다운 여자로 나왔다 나중에는 스승이 된 거예요. 인생의 스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비가가 결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그 뒤에 일생을 보면, 다윗이 그 뒤에도 많은 실수를 범하지만 딱 한 가지 실수는 안 해요. 무슨 실수? 용서하지 못해서 와지는 실수는 안 해요. 그 뒤에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전부 용서하는 일생이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부하죠. 이 사람이 동네 방을 다니면서 막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의 손자죠. 왼수 사울의 손자. 이 사울의 손자를 불러다가 용서해주면서 모든 사울의 논과 밭을 다 주면서 함께 먹는 사람으로 용서했다. 다윗이 물론 그 뒤에 밧세바 때문에 범한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실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비가일이 옆에 있었다. 아비가일이 늘 옆에 있으면 여보 용서하셔야죠, 참으셔야죠, 인내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분노하지 마세요 하면서 계속 아비가일이 다윗을 도와주는 바람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비가일이 했던 최고의 능력의 축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살면서 늘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만 기대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좋은 사람만 가리는 훈련을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천국이나 가 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방법이다. 나를 살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용서하는 훈련, 어떤 경우든지 내가 올바로 세워지는 그 쪽으로 은혜를 받도록, 어떤 경우든지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아무리 나쁜 것도 다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인이 돼야지 조금 뭐 한다고 뭐 다투고 아니면 뭐 법적으로 해볼까,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니라 해봐야 해결도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비가일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자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그의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심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잠재우고 그리고 성군이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왔던 아비가일, 나발 같은 남편을 섬기며 다윗을 또 존경하는 두 가운데에서 우린 세상과 하나님, 교회와 세상, 가정과 교회 모든 존재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화해자가 되기도 하고 파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 하여금 아비가일 같은 화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축복했으니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해지게 하시고, 어떤 경우든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모든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는 고백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